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은 따뜻한 동백꽃차 한잔 들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. 그 날씨가 조금 쌀쌀할 때는 햇빛이 좀 나고 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. 햇빛 놔주면 참 좋은데 햇빛이 너무 빨리 가버려서 좀 아쉽긴 하네요. 오늘은 제가 삽목해놓은 뭐 여러 가지 아이들 동경 한번 살펴볼게요. 이 아이는 까라솔. 일전에 까라솔을 제가 꼬집기 아닌 적심 정도의 수준으로 다 잘라서 여기 이게 두부팩이에요. 여기 다 꽂아놨는데 상토 넉넉히 섞인 마사 성분의 흙입니다. 이렇게 올려놨더니 다 뿌리 내린 것 같아요. 하나 뽑아볼까요? 뽑으면 또 힘들 텐데 이렇게 해도 안 빠지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뿌리 내렸죠. 이 정도로 흔들려도 안 떨어져요. 완전히 뿌리 내렸네요. 초보 다육님들께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. 제가 미리 잘라서 꽂아놓은 아이들은 색감 라인 좀 보세요. 너무 예쁘죠? 요 흙법사 잘라 꽂아놓은 아이들도 많이 겨울 동안 많이 자랐습니다. 여기도 얘들도 거의 뿌리 내린 것 같아요. 얘는 늦게 했었거든요. 근데 뿌리는 내렸을 거예요. 근데 아직도 이렇게 뿌리 내렸으면 막 얘들은 특성상 이렇게 키가 막 크더라고요. 흙법사 종류는. 흙법사 엄마는 어떻게 됐는지 볼까요? 여기 조금 나오는 거 보이죠? 여기 얘는 두개 나오네요. 얘도 두 개는 나올 것 같아요. 이렇게 새잎이 생기면서 막그 원래 입던 잎들은 하엽이 많이 져요. 많이 지고 그 새잎들이 또 자라서 이렇게 풍성한 수형을 만들고 있습니다. 아래쪽에 벌써 잎이 떨어져 있어 마른 거 보이죠? 작년에 한번 꼬집어지고 올해 한번 또 꼬집어졌습니다. 작년 영상 보면 너무 꼬집은 거 아니냐고 적심이라고 꼬집기가 아니고 그러셨는데 아픈 만큼 성숙해져서 이렇게 예쁜 수영으로 지금 자라주고 있습니다. 아이구야 까라솔 꼬집은 진짜 보람이 없네요. 이거 하나? 옆에는 두 개? 얘는 아직 눈도 안 떴네요. 이거 새순 날때 엄청 이쁜데 얘도 하나 나오고 아이고 참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. 분갈이를 한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길었던 러브체인을 뚝뚝 아랫부분 또 중간 부분까지 잘라서 세 군데 삽목을 했잖아요. 지금 자른 자리에 이렇게 새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보이죠? 새순들이. 머지않아 또 자라줄 것 같아요. 여기 봐요. 여기 위에 하나, 여기 또 아래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. 요 새순 키우는 거 보이시죠? 요 위에 자른 부분 위에서 새순들을 또 내주는 거예요. 격가지를. 격가지들을 요렇게 내서 지금 애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. 여기 윗부분에는 거의 잎이 없죠. 이게 원줄기에는 잎이 없고 내려가면서 잎이 생기고 또 제가 잘라줌으로 해서 또 겨순도 생기고 해서 더 풍성하게 자란답니다. 무한정 완전히 계속 기르지 마시고 한 번씩 삽목도 하시고 저는 이번에 완전히 몇년 만에 완전히 잘랐습니다. 이렇게 짧게 잘라서 삽목하면 걔들이 더 싱싱하고 예뻐요. 사람들 나이 들면 별로 안 예뻐요. 아가들이 예뻐요. 그런 것처럼 식물도 때로는 잘라서 삽목하고 제라늄도 마찬가지예요. 새로 삽목해서 키우면 더 싱싱하고 예쁘게 자라주고 또더 예쁜 꽃들도 보여준답니다. 제거 골든 애니버셜이 제가 겨순 떼고 해서 이렇게 수영이 예뻐졌죠. 입장도 참 예쁜 것 같아요. 이 아이는 꽃도 많이 올려주고 제가 몇안 되는 제라늄을 키우고 있는데요. 그 중에서도 제게 눈길을 많이 받는 제라늄입니다. 삽목이 보여드릴게요. 제가 2월 12일이라고 삽목 일자를 적어놨는데요. 얼마나 되나, 며칠 되나요? 한 10일 됐나요? 근데 이렇게 자리 잡고 지금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. 이 아이는 구멍 없는 이런 와인, 원래 와인이 들어있던 통입니다. 통에다가 이 아이를 삽목했는데요.
뭐 화이트링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이 아이도 어린 삽목에 데려왔는데 지금 많이 자랐네요. 이렇게 삽목해서 키우면 참 키우는 재미가 배가 됩니다. 제가 겹샤핀이야 두 종류를 키우고 있잖아요. 여기 블루랑 블루가 지금 또 활짝 피기 시작하네요. 오늘 햇빛이 좋았다고 더 방실을 웃는 것 같아요. 겨울에 피어줬던 꽃다발처럼 피었던 흑진주가 조금 쉬고 있지만 지금 또 꽃을 피웠고요. 그 아이들 중에 제가 삽목한 아이 요 아이는 입장이 좀 크죠. 이 아이고요. 블루예요. 이 삽목둥이는. 요 아이는 잎이 작죠. 요 아이예요. 아이고 밀레니엄 벨 삽목둥인데 요 가지 제가 억지로 삽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얘들이 가지가 잘 부러져요. 그래서 이 부러진 가지 또 시들면 물에 던져놔요. 그러면 부활해요. 생생하게 되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꽂아놨어요. 그랬더니 그 아이들 이렇게 뿌리를 내리는 것 같네요. 지금 보니까. 그리고 요 아이들은 애니시다예요. 애니시다. 너무 어리죠. 지난 가을에 들이면서 입장 떨어진 거 제가 꽂아놨어요. 겨울에 요제창방 창틀에서 이렇게 뿌리 내려서 자라고 있습니다. 이제 조금 따로 심어서 바깥에 내놓으면 폭풍 성장할 수 있겠죠. 이 애니시다가 삽목이 잘안 되는데 어린 순으로 하면. 어린 순이죠. 욕심 내지 말고 어린 순을 사용하면 삽목 성공률이 높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제니 제가 겨순 떼서 삽목한 영상이 있습니다. 그 아이들 지금 다 생생하게 잘 지내고 있네요. 그리고 삭소롬 삽목둥이들요. 원래 참 삭소롬이 참잘안된것 같아요. 작년 겨울에는 정말 보라보라한 꽃들을 많이 피워줬었는데 원래 베란다가 그렇게 추웠나 봐요. 이제 봄이 되면 얘들도 폭풍 성장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. 애들이 추워가지고 약간의 냉해를 입어가지고 애들이 별다른 남부 지방이라 별다른 제가 그 난방을 하지 않고 겨울을 지내거든요. 다육이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잘 지내는데 이런 화초들은 아무래도 추위를 좀더 타죠. 요런 유리병에서도 삽목됩니다. 물 조절입니다. 어차피 이 제라늄도 물 조절인데요. 뭐 그렇게 물에 막 담궈두듯이 너무 질척하게 하는 것보다 약간 까실하게 관리해 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뭐 지금 물기가 별로 없죠. 여기 말라 보이죠. 여기 보면 병 속이 여기 구멍이 없는 데다가 자꾸 물을 주면 요 속에 물이 차고 통풍이 안 돼서 삽수가 무르고 망가질 수 있겠죠. 그렇지만 이렇게 까실하게 관리하면 이 아이들이 여기서 무사히 자리 잡고 자란답니다. 제니도 몇개 했는데 하나도 안 죽고 다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. 제가 밀레니엄 벨 삽목하고서 부러진 가지 삽목이었죠. 삽목하고서 제가 비닐 하우스 효과로 여기 딸기통을 여기 통 속에 넣어놓는다고 얘기했는데요. 지금 괜찮죠, 상태가. 아주 생생합니다. 괜찮을 것 같네요. 살아날 것 같아요. 초콩나물 미스로즈들. 이렇게 지금 회복하고 있습니다. 여기도 있죠. 여기도 있죠. 마른 가지 다 떨어뜨리고 이렇게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아이는 키가 너무 커서 제가 삽목을 했던 아이입니다. 삽목한 자리에 옆에 새순들이 막 나고 있죠. 여기 맥색이나 나고 있어요. 그 삽목한 아이는 벌써 그때 뿌리 내려서 우리 구독자님 얘기하셔서 그때 보내드렸고요. 삽목한 아이들이 더 빨리 자리 잡았어요. 근데 이 아이들도 이제 머지않아 씩씩하게 자랄 거예요. 갱스터님 소식 전합니다. 그리고 러브치. 마지막으로 러브치. 이렇게 긴 아이들. 얘는 보면 중간 줄기예요. 얘는 끝이 있죠. 끝에 내려온 아이. 요또 끝에 내려온 아이. 끝에 내려온 아이는 두 가지로 나눠서 제가 나눔하려고 이렇게 테이크아웃 컵이랑 빨간 포트에 이렇게 심었습니다. 이거는 그 전에 들여놨던 봄 러브체인. 지금 너무 생생하죠. 이렇게 삽목했던 아이가 생생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.
이렇게 너무 오래 자꾸만 그 묵둥이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중간에 한번 삽목을 하면 이렇게 생생하게 잘 자라준답니다. 보험으로 하나쯤 이렇게 삽목해주는 것도 괜찮죠? 이 아이들도 지금 요거 보세요. 요거 새순이 또 이렇게 나오네요. 너무 사랑스럽습니다. 이거 보세요. 새순이 요렇게 다 나와서 자리 잡았습니다. 이제 자리 잡고 이제 자랄 일만 남았네요. 이렇게 러브체인 삽목이들 얘기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